인류의 문명은 에너지와 함께 발전해왔다. 최초의 에너지라 할 수 있는 불을 발견하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됐고 추위를 다스릴 수 있게 됐다. 또 석탄, 석유 등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주 에너지원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환경 친화적이며 고갈되지 않을 획기적인 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시점. 차세대 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 에너지 개발을 위해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태양이다. 태양은 엄청난 에너지를 지구에 전달한다.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빛과 열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는데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활동과 화학반응, 에너지에 의한 물리적 변화는 태양에너지가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항성이다. 항성은 언제나 빛을 내는 천체라는 뜻으로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데 빛은 에너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항성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빛을 낼 수 있는 것일까? 태양이 가진 에너지, 그 속에는 핵융합의 비밀이 숨어 있다.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이제 지금 핵과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 핵에는 이제 뭐 수소, 제일 가벼운 걸로는 이제 수소서부터 이제 무거운 걸로는 뭐 우라늄 이런 것까지 이제 다양한 무게들의 그런 어떤 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핵들이 일단 서로 이제 융합을 해서 더 무거운 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 핵이 쪼개져가지고 더 이제 가벼운 핵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수소 같은 가벼운 원자의 핵들이 서로 합쳐졌을 때 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이제 핵 융합 에너지인데요. 이제 태양 같은 경우가 태양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빛나는 별들이 다 그 가벼운 수소 같은 가벼운 원자 핵들이 서로 합쳐졌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런 어떤 빛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비롯한 항성의 빛의 원천은 수소다. 태양을 이루는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이 수소이고 수소의 원자핵이 충돌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에너지의 원천이다. 수소에게 존재하는 동위원소가 두 가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헬륨으로 융합시키는 과정에서 중성자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대량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핵융합의 원리다. 50억 년 이상 빛과 열을 방출하고 있는 태양. 그 에너지는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다 태양이나 그런 별들에서 나오는 핵융합 에너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석유 에너지나 이제 뭐 원자력 에너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가 지하에서 뭔가를 지하 자원을 캐서 거기서부터 이제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구에 묻혀 있는 그런 지하 자원에는 이제 다 제한이 돼 있죠. 뭐 석유는 뭐 빠르면 뭐 100년 후에도 다 없어질 거라는 그런 말도 있고 굉장히 다 제한이 돼 있는데 이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예를 들면 바닷물 속에도 우리가 핵융합의 원료가 다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구가 존재하는 한 저희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을 어떤 그런 자원들이 핵융합의 원료들이 이미 지구에 다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연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 중수소는 바닷물 100리터에서 3g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하게 확보할 수 있다. 리튬은 지표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통해서도 추출할 수 있는데 1500만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핵융합, 지구에서도 가능할까?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 핵융합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태양에는 굉장히 큰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력을 중심으로 태양 그 핵융합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도망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구에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로 이제 수소 같은 것들이 좀 플라즈마 상태가 되었을 때 걔가 이제 핵융합의 원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모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수소 플라즈마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가만히 놔두면 얘는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겠죠. 지구에 중력이 있으니까. 그럼 뭘로 얘를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받쳐줘야 되는데, 이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플라즈마의 온도를 이제 1억 도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뜨거운 플라즈마를 이렇게 받치게 되면은 그냥 녹아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지구상에 이런 1억 도나 되는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만히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유지시켜줄 수 있느냐. 핵융합 발전에는 한 가지 난관이 있다. 핵융합 반응이 지구의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핵융합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핵융합 연구소를 설립해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태양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연구 장치 K-STAR을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이고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구 환경은 자연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핵융합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한 곳에 가두어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냈다. 지름 10m, 높이 6m 규모의 K-STAR는 1억도 이상 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 가두고 그 상태에서 태양에너지와 같은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2007년 완공된 K-STAR의 시작은 1995년이었다. 1995년 시작된 프로젝트는 2007년 두 장치를 완공시켰고 2008년 처음으로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이후 2040년 핵융합 발전소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로 기술을 진보시키고 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K-STAR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나 용기로는 그 플라즈마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장을 이용을 해갖고 그 플라즈마 담는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K-STAR 같은 경우에는 도넛 모양의 그 플라즈마 자기장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플라즈마들이 도넛 모양의 그 그릇 안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도넛 안쪽에 있는 자기장 코일을 이용을 해갖고 자기장을 플라즈마한테 전달을 합니다.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그러면은 플라즈마가 가열이 됩니다. 그 가열을 통해서 1억도를 높이게 되고 그 1억도 높은 상황에서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두고 핵융합을 만들어내야 하는 장치. K-STAR은 토카막이라는 구조를 하고 있다. 토카막은 원형으로 감은 전선 자기장 구멍이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원형으로 감은 구조에 자기 코일을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토카막 구조는 플라즈마 입자가 자기장으로 묶인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핵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이다. 하지만 초고온의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했다. K-STAR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예전에는 이제 전기자석, 그러니까 전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드는데 구리자석을 썼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구리가 갖고 있는 전기 저항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전기장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요. 그래서 K-STAR는 이제 초전도 자석으로 그 전자석을 만든 다음에 자기장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초전도 상태에서는 도체에 많은 전류가 흘러도 저항에 의한 온도 상승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전력 손실도 매우 적다. 때문에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장치에는 초전도 자석이 필요하다. 토카막 역시 장시간 동안 강한 자기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초전도 자석이 꼭 필요하다. 진공 상태인 K-STAR에 시동을 걸면 플라즈마는 내부를 회전한다. 자기장 코일이 자기장을 플라즈마에 전달하면 플라즈마는 점점 가열되고 온도가 1억 도까지 올라갔을 때 핵융합이 일어난다. 초전도를 쓰니까 아주 극저온, 그게 이제 바깥에 자석을 지탱해야 되고 또 안쪽에는 1억 도 이상의 또 고온을 지탱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그 극한 기술이 요구되는 재료들, 그러니까 극한 재료라고 하는 쪽에 기술이 또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두고 제어하느냐. 두 번째는 핵융합 반응을 어떻게 스스로 지속하도록 하느냐 하는 기술. 세 번째가 이제 극한의 핵융합 재료를 어떻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핵융합 반응로를 구성하느냐 하는 그런 핵융합, 극한 핵융합 재료 기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술들이 지금 하나의 난제다 또는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태양이라 불리는 K스타가 에너지를 상용화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핵융합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라즈마는 무엇일까? 초고온에서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닌 제4의 물질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체에서 에너지를 더 가하게 되면 입자들이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움직이는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기 중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전자가 원자핵에 붙어있는 형태다. 이때 온도를 높이면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온도가 1억 도씨에 이르면 전자와 원자핵이 모두 떨어져 자유롭게 움직이는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자연 현상에서도 플라즈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의 일종인 번개와 극지방의 오로라는 대표적인 플라즈마 현상이다. 인공으로 만든 저온 플라즈마도 있다. 저온 플라즈마 경우에는 이온의 온도가 한 섭씨 한 30도씨 이 정도에서 한 수백 도씨 이 정도가 되는 걸 이제 저온 플라즈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대비돼서 우리가 이제 고온 플라즈마 또는 초고온 플라즈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핵융합에서 사용하는 그 이온의 온도는 1억 도 정도 또는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저희들이 고온 플라즈마 또는 초고온 플라즈마라고 명을 하고 있고요. 저온 플라즈마 현상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응용되고 있다. 플라즈마 현상을 응용해 만든 인류의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형광등이다.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열 전자가 방출되고 내부 기체와 충돌하면서 플라즈마가 형성된다. 이때 진공 상태에서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빛을 내게 된다. 플라즈마는 공업 분야부터 의료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플라즈마의 상용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그러니까 플라즈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살균 효과, 그다음에 이제 표면에다가 고르게 코팅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식품 쪽에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밥 표면에 살모렐라균 같은 것 때문에 식중독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들을 거기다가 박아가서 그 균들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든다는 옛 속담이 있다. 식물은 생장에 꼭 필요한 질소를 공기 중에서 얻지 못하고 비료를 통해 공급받는다. 하지만 플라즈마 상태인 번개는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를 화합시켜 식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결국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든다는 말은 플라즈마로 질소를 식물에게 공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플라즈마는 농업에도 응용되고 있다. 배추가 많이 재배돼도 가격이 폭락이 되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유가 그게 저장이 잘 된다고 한다면 이런 파동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을까를 보고 있어요.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플라즈마 기술 이용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대체하거나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일이나 달걀 등 식품 표면에 플라즈마를 처리하면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플라즈마 표면 처리 후 물체의 표면이 물에 대한 친화력이 부족한 소수성에서 물과 친한 친수성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한창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그 플라즈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극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 얘기할 때 보면은 감자를 좀 크게 키우려고 하면 감자 표면에다가 칼질을 딱 하면 감자가 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 이유가 기존에 있던 감자 그 표면에다가 자극을 줘가지고 이게 그 자극 때문에 좀 커지는 건데 플라즈마를 쏘아주게 되면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자 처음에 모종에다가 거기다 플라즈마를 쏘게 되면 쏜 것과 안 쏜 것의 차이를 보면 쏘인 게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거. 플라즈마는 반도체 등 나노기술 분야와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환경기술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환경 문제와 에너지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개발은 전 세계가 공감하는 일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연구 사업 ITER 프로젝트에는 7개국이 함께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ITER 공동이행 협정에 대한 서명식이 있었다. 이로부터 ITER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세계의 모든 핵융합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제 공동으로 핵융합 실험로 장치를 짓자라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2007년부터 남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까다라시라는 지역에 현재 ITER라는 장치를 짓고 있고 ITER 국제기구는 그 장치를 짓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먼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가 참여해 공동연구로 시작한 ITER 프로젝트.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가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됐다. 프랑스 남부지방에 위치한 ITER 건설 부지는 총 6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60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토카막 구조로 지어지는 ITER 장치는 2020년대 완공돼 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과학자들은 커다란 규모의 ITER에서 더 뜨거운 플라즈마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훨씬 많은 핵융합 에너지를 생성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또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ITER 회원국들은 ITER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핵융합 발전 실증로를 건설해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이룬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의 핵융합 과학 기술자들의 연구 결과 두 가지에 남아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학 기술적으로는 핵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스스로 타면서 핵융합 반응이 스스로 일어나면서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제 연소 플라즈마의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엔지니어링적으로 이거를 지을 수 있느냐, 공학적으로 타당한가, 건설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검증하는 두 가지의 과학기술적인 주제와 하나의 공학적인 주제 두 가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터 사업의 목표는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는 첫 번째 건설 단계 중간에 와 있다. 회원국인 각 나라는 ITER 장치에 들어갈 부품을 연구하고 제작하고 있는데 3, 4년 후가 되면 제작된 부품들이 프랑스 남부 ITER 국제기구에 모이게 될 것이다. 국제기구가 부품을 이용해 건설을 완료하면 운용 단계, 방사능 감쇄 단계, 회로 단계를 거쳐 2040년에는 에너지 상용화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이 있다. 중요한 것은 ITER라는 장치를 가장 반듯하게 세계적인 참여국들과 협력해서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회원국으로서 모든 ITER에 사용되었던 지식을 지적 자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우리 기술력만 확보된다면은 기존의 원자력 설계 능력, 건설 능력을 합쳐서 저희들이 핵융합 시장에도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성공하면 인류에게 미래 에너지를 선물하는 동시에 오염으로 지친 지구를 구해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자원을 지구에게서 빌렸으면서 환경을 훼손했다. 그리고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환경과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은 과학자들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당신의 엉뚱한 질문을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질산음과 구리를 가지고 은도금을 할 수 있다. 먼저 질산음이란 은의 전구체로 무색무취의 흰색 결정을 말한다. 구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질로 동전, 전선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직접 은도금 실험에 나선 엉뚱군. 그 전에 잠깐! 질산은은 강한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증류수가 담긴 비커에 적당량의 질산은을 넣은 후 저어준다. 질산은이 녹아있는 증류수를 시험관에 부어주고 코팅을 벗겨낸 구리선을 시험관에 넣어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얗게 변하기 시작한 구리선. 이내 완전히 은으로 도금되고 말았다. 액체에 녹아있던 은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구리에 붙어있는 걸까? 질산은 용액에 구리를 넣은 이 시험관 내부에서는 산화와 한온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구리는 전자를 내놓고 산화를 한 것이고요. 이 전자를 바로 은이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은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게 된 것이고 그러면 구리 주변으로 은이 마구마구 석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 산소를 잃었을 경우 환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금속의 경우 반대로 전자를 잃었을 때 산화, 전자를 얻었을 때 환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변색된 은 제품을 되돌리는 방법이 있다는데 먼저 냄비에 여러 장의 알루미늄 호일을 넣은 뒤 적당량의 물을 붓고 베이킹소다를 두 스푼 정도 풀어준다. 산화되어 변색된 각종 은 제품을 냄비에 넣고 팔팔 끓여주면 끝! 알루미늄 호일은 은보다 반응이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 산화하게 되고 반대로 은은 전자를 얻어 환원되기 때문에 본래의 은빛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속의 반응성 때문에 처음 모습처럼 깨끗해진 은목걸이! 우리의 엉뚱군 이제 만족하죠?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